선생님 이거 네. 태백 산만을 좀 소개해 주세요.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명이나물은 보통 여기서는 이제 그 산마늘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고 네. 이제 보통 사람들은 명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명이라는 게 이제 올 그 산마늘이 네. 울릉도 산이 많거든요. 네네네네. 그래서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찾아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울릉도에서 그 봄 춘궁기에 네.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, 네. 이제 산마늘을 뭐 먹고 명을 이어 나갔다 이래서 이제 명이나물이라고 그랬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명을 이어 나갔다 해서 명이나물. 아, 네, 네. 그렇게 했고 이제 뭐 다른 작물들도 그렇지만 이 산나물이 품종이 두 개가 있어요. 두 개밖에 없어요. 얘는 네네네네. 하나는 울릉도 산, 하나는 강원도 산. 아, 두 가지 지금 품종이 두 가지라는 두 개인데, 말씀이세요? 네. 명이나물이 이제 울릉도에서 그런 말의 유래가 나왔으니까 네. 이제 육지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씨가 채종돼서 재배를 시작하면서 울릉도산이 네. 거의 한 90%가 넘고 네. 이제 거의 태백 쪽에만 이제 강원도산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설악산 쪽이나 강원도 일부 지역만 이제 강원도산이 있는데 약간 네. 좀 달라요. 어떻게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? 품종이 두 개라 그랬잖아요. 네네네네. 그런데 이제 금방 요 선생님이 이렇게 맡아가지고 많은 많은 마늘 냄새 나잖아요. 네. 그래서 사실 뭐 자기 농산물이 다 자기께 좋다고 그러지 자기께 나쁘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지만 여기에 약간 이제 울릉도산하고 강원도산하고 향기가 약간 좀 차이가 나요. 그리고 조금 향도 차이가 나요. 맛도 혹시 조금 차이가 나나요? 향이 더 마늘 향이 훨씬 더 많이 나는 거예요. 아, 네. 향이 진한 거죠. 그 뭐 성분은 잘 모르겠는데 네. 향은 조금 차이가 나고 한 번 더 얘기하게 되면 울릉도산 아까 얘기하다가 이제 말았었는데 네. 잎이 좀 둥그렇고 좀 더 크고 네. 이제 그 강원도산은 잎이 이렇게 보면 뾰족뾰족하죠. 아니, 뾰족뾰족하고 길어요.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대체적으로 나오는 이제 산마늘 산마늘들은 90% 정도가 울릉도산이니까. 네. 그렇고 이제 강원도 쪽에 조금 나오는 이제 산마늘들은 이제 강원도산. 그래서 약간 이제 크기도 좀 다르고 네. 조금 향기도 약간 좀 달라요. 그렇죠. 잠깐 이제 어머니 그 따실 때 잠깐 이렇게 맡아봤는데 향이 금방 또 옆에서 이 계속 똑같은 말이긴 한데 향이 굉장히 진하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밭에서 이렇게 직접 따서. 하니까 또 싱싱하다는 또 장점도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첫물이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예. 가장 첫물일 때 맛있을 때 이렇게 또 따셔서 장아찌도 담그시고 그리고 우리 삼겹살. 그 이제 소고기. 그 인터넷 찾으면은 네. 이제 음식들이 궁합이 있는데. 네네네. 뭐랑 그 궁합이 잘 맞나요? 돼지고기하고 궁합이 잘 맞대요. 면은 뭐 보통 그 삼겹살 가지고 쌈 많이 사 먹으니까 네. 뭐 궁합이 돼지고기 가지고 뭐 수육해서 먹을 수도 있고. 뭐 삼겹살 구워서. 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. 예. 네네네. 지금 허니하니님이 가격 없이 수확량 반띵 대박일세. 대박이죠. 체험 원래는 진짜 체험하면 뭐 1인당 만 원씩도 받고 네. 뭐 아이 성인 소인 이렇게 가격이 좀 다르게 해서 또 받기는 하는데 지금 그냥 다 무료. 예. 금액은 무료고요. 농사 짓는 일 어떻게 하라고 막. 예, 네, 아, 반을 가지고 이제 팔아야지. 체험은 이제 무료고 수확하시면 이제 반은 내 거. 네. 반은 이제 주시고 반은 네, 맞아요. 네.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우리 구문소 촌장님 전화번호 하나 남겨주세요. 010 네. 336 1388이고 네. 페이스북에 제가 네. 공지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. 네. 네. 이렇게 혹시 뭐 날짜라든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니까. 여러 명이서 뭐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 같이 오셔서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우리 태백의 첫물인 태백 산마늘 같이 뜯으시면서 즐거운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